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 크랜입니다. 저 진짜 이게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제작자가 자꾸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크랜이 시간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또 대규모 업데이트가 적용이 됐다고 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좀 살펴보려면은 이지 난이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봅시다. 아,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저 이거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라 좀 컨트롤이 좀 미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지 난이도기 때문에 굉장히 이지하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추가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오, 할머니 오랜만에 하는 거라 이거 컨트롤이 좀 이상한데? 맵이 새로 추가가 됐다는데 조심스럽게 한번 뒤져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예요 이거? 웬 톱니바퀴가 생겼죠? 아, 또 새로운 퍼즐이 추가가 됐나 봅니다. 밑으로 빠르게 파고 들어가서 이것도 치워주고, 자, 여기 왼쪽으로 안을 보면은, 여기 니퍼 있네요. 니퍼 확인. 뭐가 추가가 된 거죠? 아직 뭐 앞만 봐도 잘 모르겠는데? 하, 오랜만에 할머니 집 갇히니까 이거 심장이 쫄깃쫄깃하군요. 뭐야? 잠깐만. 어? 못 보던 그런 게 생긴 것 같은데? 맞네, 여기 뭐 생겼네, 새로. 업데이트 된 곳이 여긴가 봅니다. 와! 약간 비밀의 문을 연 것 같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 여기 갇혔던 사람이 뭔가 글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녀가 내가 어디에 가든 날 쫓아왔다. 갑자기 누군가가 내 머리를 후두게 밝혔다. 이 할머니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하는 걸까? 이 누군가 이 메시지를 발견한다면 그녀가 때때로 과일 안에 무언가를 숨겨놓는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또 힌트인 것 같거든요? 오케이. 과일 안에 뭐가 또 들어있다고 하니까 명탐정 휴난. 새롭게 추가된 퍼즐도 한번 가볍게 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새롭게 추가된 맵으로 가는 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비밀의 문. 레알로다가 비밀의 문이다, 여기. 여기 어딘가? 바뀐가요? 소리가 바뀐 것 같은데? 뭐 웬 귀뚜라미 소리도 나는 것 같고. 자, 여기 문을 열면? 와, 아, 새롭게 업데이트 됐다는 곳이 이곳이군요. 이거 여기 어디죠 근데? 지하인가요? 1층인가? 집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창고인가 보네요. 여기 문을 열려면? 아, 열쇠? 플레이하우스 키? 장난감 집 그 따로 있나 봅니다. 어디, 뭐야? 이 문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 문 잠겨있다. 문 잠겨있고, 이 단두대. 오야야야야야, 소리가 오지게 났어요 지금. 야, 이 할머니의 쫄깃함 간만에 느껴봅니다. 이지 난이도인데도 맵이 새로 추가가 되다 보니까 짜릿함이 한층 강화됐어요. 일단은 저 문을 열기 위해서 키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과연 저를 좀 더 야무지게 괴롭히기 위해 확장 공사를 한 이 집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업데이트 하기 전에는 신경 쓸 게 많지가 않았는데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이봐, 자르고. 아, 근데 이제 3층까지 가야 되잖아요. 와, 게임 너무 빡센데? 아니, 이거 인성전 실화야. 이걸 어떻게 지나가라고. 지나갈 수 있네? 지나갈 수가 있는데 할머니가 오네! 하! 할머니 살려주세요 할머니 제발요! 와, 큰일 날 뻔했어. 잡힐 뻔했네. 저는 이쪽을 뒤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니뽀로 나중에 3층도 잘라야 되거든요? 망치랑, 오케이, 해머 발견. 아, 여기가 그 바깥 창고네요. 석궁 키 열쇠. 먹고. 일단 한 번도 안 죽었어. 느낌 상당히 좋아. 뭐 노멀 모드지만 제가 몇 번 깨봤다고 진행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느낌이 좋아요. 들어와, 할머니 이제 무섭지 않아요. 샷! 그렇지, 나이스. 오, 이지 모드에서는 할머니가 2분 동안 기절하네? 이건 몰랐다. 이제 돌아다녀봅시다. 파밍을 살살 해보는 거죠. 써세요. 그렇지, 나이스. 아, 간만에 이거 심장 벌렁벌렁하구만. 오, 설마 이거 한 번도 안 죽고 깨나? 이거를, 아, 자, 다리 놓고, 자, 조심스럽게. 오우야.
자, 저 진짜 전선 잘라자, 전선. 와, 근데 이거 업데이트 되고 나서 3층 추가된 것만 해도 되게 복잡했거든요, 게임이. 근데 저 바깥에 저 창고가 생겨버리니까 이거 이진한인데도 깨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요? 오케이. 어. 아, 맞다. 이거 갇히지. 자, 창고로 열어 가봅시다. Let's get it!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창고 문을 열어봅시다. 윈치 핸들? 이거는 뭐죠? 오케이, 일단 여기다가 미리 떨어뜨려두고. 할매요, 슬슬 나와주실래요? 이제 제가 또 슬슬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라가세요. 자, 어그로 잔뜩 끌어주고. 삥뽕 삥뽕.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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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자, 조준하시고 쏘세요. 아, 별거 없구만! 자, 이번엔 이제 이 장난감집을 저쪽으로 갖고 가서 열어줍시다. 이거 진짜 잘하면은 한 번도 안 죽고 깰 수 있겠어요. 자, 장난감집 문 열어주고요. 오케이. 오, 여기가 이렇게 돼있구만. 여기 안쪽에다가 이거 연결해주는 거네. 아, 맞네. 들어가. 그리고 저쪽에 작은 것도 있었거든요. 바로 돌아가서 작은 거, 작은 톱니바퀴 연결. 나이스. 근데 이게 뭐죠? 뭐 할 때 쓰는... 와! 아, 마스터 키가 여기 있었구나. 핸들은 이거 어디다 쓰는 걸까요? 분명히 저 새로 생긴 맵에서 쓰는 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이거는 길로틴 그대로 작동되는 거고. 아, 할머니 온다. 할머니 온다. 할머니 온다. 오! 아, 어! 오! 제발! 어! 어! 와. 계시나요, 할머니? 어, 괜찮게 됐을까? 이거 같거든요? 오, 이거다, 이거다. 올라와라, 올라와, 올라와라, 올라와. 뾰로로로롱, 뾰로로로롱, 뾰로로로로롱. 잠깐만요.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수박아? 이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다. 아, 아까 그 힌트가 맞네. 이 과일 안에 뭘 숨겨놨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그 메시지에. 이 단두대를 이용해서 자르면 될 것 같은데요? 맞나? 들어가봐. 들어가. 너무 아름답게 잘리겠는데요? 준비하시고 써세요! 후후! 패드라키. 잠깐만, 이지 난이도에 아니 코드 퍼즐 있었나요? 아, 이거 굉장히 쫄리는구만. 긴장감 넘칩니다. 와, 확실히 이게 맵이 추가되고 또 퍼즐이 늘어나면서 난이도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이지 난이도인데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 코드가 큰일 났다. 잠깐만, 나 석궁 화살 없잖아. 없잖아. 아, 석궁 화살이 없는 거를 까먹고 있어서. 아, 이거 한 번도 안 죽고 클리어할 수 있었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나저나 이거 코드키 어디 있을까요? 코드가 보통 여기 있는데. 코드 내놔. 코드 줘. 아하. 뭐야 뭐야 뭐야. 오! 야! 이제 창문으로 파쿠르를 할 수가 있네요. 띠용? 이거 엄청난 발견입니다. 그러면은 할머니를 낚시하면서 이쪽으로 인성질을 할 수도 있겠네, 슬슬.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갑시다. 쇼. 왔다 왔다 왔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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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간다요. 아, 이런 바보 멍청이. 여기를 안 뒤졌네. 그러면 100% 여기 있을 거다. 제가 안 뒤진 데가 없거든요. 좋아. 코드 나와라. 나와라. 어? 뭐야? 어? 여기 넣었으면 코드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이가 없네. 이거 탈출 못 하는 거야, 설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코드 어디 있을까요? 다 뒤져봤는데 보이지가 않네. 여기 있었네. 와, 뭐지? 아까 못 봤는데? 시야가 가려져서 제가 발견을 못한 건가요, 이거? 넣어가지고 탈출하면 됩니다. 이 지경 할머니 집을 드디어 탈출하십니다. 예. 오. 장난 아니다, 근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레인이 대규모 업데이트가 적용된 버전을 한번 즐겨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아, 그리고 또 보면은 현재 익스트림 난이도가 추가가 되었거든요. 익스트림 난이도에서는 할머니의 속도가 저보다 두 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흑모드와 더불어서 퍼즐이 또 두 개가 또 추가가 된다고 해요. 그야말로 익스트림한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익스트림 난이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